팽이버섯 하면 색이 하얗다고 생각하는데 흑갈색인 팽이버섯이 충북에서 개발됐습니다. 질감도 독특하게 과일처럼 아삭해서 고급 버섯으로 세계 시장 개척에 나섰습니다. 정세영 기자입니다. 다양한 버섯이 진열된 대형마트 식품 매장. 팽이버섯과 닮은 듯 그러나 색이 전혀 다른 독특한 버섯이 눈에 띕니다. 머리부터 줄기까지 갈색인 신품종 여름향 2호 흑갈색 팽이버섯입니다. 이게 맛있게 보여요. 색깔도 그렇고 그냥 호기심도 생기고 처음 나왔으니까. 여름향 2호의 고향은 충북 농업기술원. 색뿐만 아니라 식감도 과일처럼 아삭해 이에 잘 끼지 않습니다. 가격은 하얀 팽이보다 조금 높지만 차별화된 색과 맛으로 주부들의 취향 저격에 나섰습니다. 부드럽고 이세에 끼지 않고 그다음에 건강주의 좋고 이러다 보니까 재배 기간이 15일로 하얀 팽이의 절반에 불과해 1년에 24번이나 출하가 가능합니다. 재배 기간이 빠르니까 회전이 굉장히 빠릅니다. 시설비도 작게 들고 인건비도 작게 들고 난방비, 냉방비 등이 작게 들지요. 유럽 등 해외 바이어들의 반응도 좋아 이달 안에 첫 수출이 성사될 전망입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흑갈색 팽이버섯이 국내 소비자는 물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